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오늘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물을 덜 쓰거나 안 쓰고 세차하는 법을 준비했다고요? 네, 보통 자동차 한 대를 세차할 때는 약 100리터에 많은 물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물을 아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 없이 세차하기에 도전해 봤습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추천한 내용인데요. 먼저 차량에 붙어 있는 먼지를 잘 털어줍니다. 그리고 세제를 뿌린 뒤에 찌든 때가 없어지도록 굴리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한 10분 정도를 기다려 봤습니다. 끝으로 수건에 세제를 묻혀서 잘 닦아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이 확실히 깨끗해졌죠? 물은 안 쓰고 세제도 최소한만 사용하면서 흠집도 방지해 줍니다. 다음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얼룩을 제거하고 또 광택 효과도 있는데요. 다만 유리에 바르면 미세한 흠집이 날 수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유리에는 이 감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자를 오늘 잘라서 발라봤는데요. 이 감자의 전분 성분이 유리의 얼룩을 제거하고 또 김서림 방지 효과도 줍니다. 자, 끝으로 이 세차하기에 좋은 날을 한번 추천해 드리면요. 비 온 다음 날을 추천합니다. 빗물이 차를 한번 씻겨주고 난 뒤라 무엇보다 물 사용량이 적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포근함마저 감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8도, 전주 11도, 부산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오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토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절기상 우수인 일요일까지도 비가 좀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나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